세월 문화재단이 마련한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세월 아침 대화. 세 번째 주자로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555 성장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세계 인류 기업 5개를 만들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공약입니다. 이 중에는 바이오 산업이 포함되는데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선 지원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음 팬데믹 때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를 경제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55 전략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 가지 꼽은 중에 바로 바이오 산업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송도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면서 인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인천 지역을 위해선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이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인천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물류들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관문도시인데 여기가 반으로 나누어져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재원 조달 방법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재원도 조달해야만 한다. 안철수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것 해내겠다 말씀드립니다. 인천 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원칙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그게 정당합니다. 폐기물이 발생을 한 곳이 책임지고 매립지를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새로 찾든지 아니면 수도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을 찾은 안 후보는 시대 교체를 이루려면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